이쪽이 다 갈릴리 지역이고 이쪽이 이두매, 그 다음에 베레아.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은 뭐 똑똑해서 말씀을 상고하였더라,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약에 보면 이 지역이 베레아 지역이죠. 그래서 그 김기동 이단이죠. 김기동 이단, 서울의 성막교회 그쪽 베레아 출신들은 그 모든 걸 귀신으로 부르죠. 사람에게 병이 들어오는 것도 다 귀신, 아픈 거 귀신, 문제가 있는 거 귀신, 다른 걸 귀신만으로 부르기 때문에 무조건 붙들면 귀신부터 쫓아내고 보죠. 다리가 절었다, 아팠다, 뭐 있다 하면은 분명히 물어봐가지고 네 시어머니가 죽었는데 시어머니 귀신이 뭐 며느리에게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뭐 그 자리에서 막 쫓아내요. 뭐 다 그냥 귀신 쫓아내요. 뭐 귀신 쫓아내면 정상화되고 뭐 이런 거 동영상으로 찍긴 하는데, 집회 오신 사람들 다 귀신 들렸어요. 거기 가면 한 몇 수천 명 모였는데 다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면 다 귀신이 나고 정상이 되긴 하는데, 귀신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가면 귀신이 들립니다. 그게 제 말을 믿으세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옆에 자꾸 그런 집회 가면 귀신 들려요. 제가 보니까 귀신 한 다섯 마리가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귀신 다섯 마리가 이놈에 들어갔다 저놈이 계속 지금. 그런 거 가는 거 아니에요. 병이 드는 원인이 다 귀신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병이 드는 원인이 귀신이라면 주사 맞으면 안 나와야 되잖아요. 약을 먹으면 안 나와야 되잖아요. 물론 제가 대략 경험상 한 10건 중에 한두 건 귀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오는 사람 중에, 귀신 들렸다 오는 사람 중에 10건 중에 한두 건은 진짜 귀신이 들린 경우가 있어요. 아예 안 들린다는 뜻은 아니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정신 착란, 아니면 간질, 아니면 그런 좀 이상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병이에요. 그거를 다 귀신이라 싸잡으면 굉장히 곤란하죠. 근데 거기는 거의 그래요. 그래서 이단이죠. 조심하시고요. 어쨌든요. 자,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 살짝 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이게 무슨 산이에요? 갈멜산. 갈멜산이 어딥니까? 갈멜산이 어디예요? 그렇죠. 엘리야하고 그 바알, 아스타로 선지자 그 850도일로 싸웠던 장소가 갈멜산입니다. 왜냐면 이쪽은 비가 많이 와요. 근데 이쪽은 비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동서가 많아지죠. 아주 극렬하게. 그래서 이쪽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알이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니까 물에 풍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신이니까 그 엘리야가 갈멜산을 선택한 게 그들의 본거지예요. 가장 풍요로운 지역, 물이 많은 지역. 그것을 선택해서 갔던 거죠. 그래서 거기가 갈멜 지역이고. 자, 그래서 대략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 분립부 지명에 대해서는 워낙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께서 왜 이렇게 해가지고 헐몬산이 높아, 뭐 이렇게. 왜냐면 이제 변화산이 어디냐 때문에 이제 신학적으로는 좀 말이 있습니다만,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몇 가지 더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 고라신, 벳세다 뭐 이건 다 필요 없고요. 고라신이나 벳세다 뭐 니네가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1대에서 제일 차이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데 회개를 안 했다는 뜻이죠. 중요한 게 알아둔다. 거라사 지방, 여기가 그 벳다가 이렇게 간 거죠. 거라사 지방 거기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른 지역은 뭐 특별히 필요 없고요. 세겜이 이 정도였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 세겜이 이 정도였어요. 세겜의 유명한 두 산이 있죠. 무슨 산입니까? 세겜 앞뒤로 그리심산과 에바산. 이거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에 있는 엔간님이라는 지명은 별로 잘 안 나오는 지역인데 나왔어요. 그 여호수아 19장 21절을 보면 이사갈 집 자손의 그 땅을 말할 때 여기 엔간님이 나오는데, 이 양반이 왜 엔간님을 썼는지 모르겠고, 벳세메스가 바로 엔간님 위에 한 2km 지점에, 여기가 벳세메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큐티한 벳세메스.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기억할 건 이제 여기가 엠마오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엠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간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자 지도상으로 우리가 보면 위쪽에 있으니까 올라간다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표현 안 한다고. 엠마오 마을로 뭐 한다요? 내려간다. 왜냐면 예루살렘 훨씬 높기 때문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도제자. 여기가 엠마오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별로 많지 않고 예루살렘의 위치 대략 이 정도의 뭐 세겜 사마리아 위치 베들레헴 좀 있고 여기가 뭐 여리고 있는 위치 그 다음에 갈릴 나사렛 가브나움 위치 이 정도만 외워둬도 됩니다. 예루살렘의 위치는 뭐 다 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넘어간 지역이니까 베다니가 예루살렘 위쪽에 동편에 갔다는 거. 베다니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성 베다니에 많이 거주했어요. 다 나가서 잤다. 예루살렘에서 뭐 성전에서 뭐 일하고 나가서 잤다는 건 다 베다니에 산 거예요. 베다니에 누가 살았어요? 예수님의 절친인 누구요?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았어요. 여기 살았어요. 그 나사로 집에서 거의 묵은 거예요. 이 베다니 집. 그러니까 예수께서 밖에 나가서 잤다라는 건 다 거의 예루살렘에서 밖에 나가서 잤다는 건 베다니에요. 베다니에 가서 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로의 두 외동생이 있죠. 누굽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예. 그 이야기도 스토리도 다 거기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뭐 10장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이 베다니에서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장을 읽을 때 이제 그 스토리가 나오면 아 대략 어디? 아 여기 그러니까 바로 가까웠구나. 베들레헴 아 그 예루살렘하고 아주 가까웠구나. 다음에 지도를 보여주면 아실 텐데 아주 가까워요. 아주 가까운 거래요. 이 지역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자 대략 지도는 다 외우셨나요? 아시겠습니까? 이 지도는 대충 눈에 들어오세요. 나사렛 갈릴리 지역 두 군데 나사렛과 가버나움 기억하시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 여리고 이 정도만 외워두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다른 지역은 제가 그냥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지도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쭉 보죠. 자 이분은 이제 원래 미국분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서를 외우기 쉽게 하려고 그 알파벳 순서로 외우게끔 만들었어요. 우리는 워낙 영어를 잘하니까 그죠? 익숙하니까 알파벳으로 하면 다 알아들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외우셔도 좋아요. 알파벳 순서대로 외우도록 했기 때문에 보면 뒤에 이분이 좀 그 실수한 장면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대기가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은 내용도 있거든요. 오늘은 좀 아무래도 좀 고민을 넣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요. 자, 엔젤입니다. 천사가 나오는 장면. 이 천사가 나오는 장면은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을 그 수태고 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 내용이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B는 뭡니까? Birth. Birth는 뭡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 중요한 건 베들레헴이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다고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언된 책이 뭡니까?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예언된 책 이름 뭐라고요? 이사야? 미가죠, 미가. 메가서 베들레헴 아이가 태어나겠다고 한 거. 자, 그래서 예수께서 자 태어나셨다는 얘기고요. 자, 뭐 별 이거는 내용을 다 아시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C가 뭡니까? 자, 예수님의 어렸을 때 직업이 뭐예요? 목수였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의 이야기가 우리 전경에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별로 나오지 않는데. 누가에는 나옵니다. 누가. 누가에는 어렸을 때 이야기가 살짝 나오죠. 그 이야기는 살짝 언급되고요. 외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께서 약간 물고기를 뭐 살리고 뭐 이런 그런 뭐 나옵니다. 근데 그 전경에는 나오지 않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일이 이제 D부터 시작됩니다. D가 뭡니까? 네, 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게 뭐예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이 세례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이 있죠. 예수가 누구라는 걸 증명해냈어요. 누가 나타나셨나요? 자, 저기 성령이 어디 계세요? 자, 사실은 우리가 그 상징적으로 비둘기가 영화, 예수 영화를 보면 실제 막 비둘기가 날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벽화 같은 데 성당 같은 데 가도 봐도 그 비둘기가 많이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저렇게 표현해 놓은 거지 자꾸 비둘기를 오해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마치 비둘기처럼. 이해되시죠?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성령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마치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날라온 게 아니고 비둘기처럼 그러니까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가 들려요? 누구의 목소리가? 예, 아버지. 여기서 지금 누가 다 등장하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누가 다 등장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사역 처음 시작할 때 동일하게 역사하셨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나요? 금식하시고 금식 끝나자마자 예,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자,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예, 마귀에 이끌림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자, 그러면 알겠죠. 우리가 이 원론으로 마귀와 하나님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마귀가 시험하도록 준비시키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야, 너 해볼 해봐. 테스트 해봐. 알겠어? 그럼 예스 하는 거예요. 이해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지 마귀가 하나님의 사역 안에 사실은 끼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 함부로 대적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들어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로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받는 거죠. 근데 대략 광야가 이쪽에 있을 거라고, 사회 위쪽 근처 여기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죠. 금식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시험한 그 사탄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 그 뭐 이 떡을 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명해서 떡을 만들라는 거죠. 뭐.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험을 한 거예요. 기억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약해 있을 때 사탄은 여러분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 여러분이 배고프면 배고픈 걸로 시험합니다. 여러분이 돈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면 그걸로 시험합니다. 여러분이 이성 문제 가지고 시험 그러니까 막 괴로워하잖아요. 그걸로 시험해요. 사탄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약점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장 괴로워하고 힘든 데를 갖다가 뭐예요? 찌른다고요. 여러분이 강한 데를 찌르지 않아요. 사탄은 멈추지 않거든요. 사탄은 원래 뭐라고요? 천사예요, 천사. 이 땅을 다스리라고 보낸 하나님의 천사라고요. 타락에서 사탄이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 사탄이 똑똑해요, 여러분이 똑똑해요? 훨씬 똑똑하죠.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지 않는 순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얼마나 잘 알아서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찬양 잘하는데 필요 없어요. 그걸로 여러분 시험 안 해요. 내가 이렇게 봉사 잘하는데 아 그걸로 시험 안 해요. 내가 못하는 기도로 시험하고 내가 모르는 말씀으로 시험하고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내가 양보를 못하거든요. 그럼 그걸로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진짜 다른 사람한테 이것만큼 양보 못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걸로 시험하는 겁니다. 가장 약할 때 예수님은 배고플 때 딱 먹을 것 갖고 시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것 가지고 교만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거 잘하는데? 정말 말씀입니다. 잘하는 거 그 잘하는 게 100가지 중에서 99가지가 있어도 단 한 가지 때문에 시험 보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 약점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약점이 없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지 자기 잘하는 거 9가지 가지고 앞에서 교만한 척하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가 뭡니까? 예수께서 나가셔서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이때 다 불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냥 우리가 통틀어서 말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자, 열두 제자 혹시 다 외우시는 분 계시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누구 누구죠? 자, 우선 셋만 해보세요. 셋, 시작. 네. 그 다음에 네. 네, 많이 나옵니다. 네, 거의 많이 나오는데요. 네, 잘 외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하니까 열두이 되네요. 그러니까. 네, 저 나오는데, 저는 뭐 저렇게 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무식하게 그냥 열두 개 막 그냥 뭐 저희는 어차피 외우는데 그렇게 외우는데 대신에 이제 수제자 빼고 3명 제일 많이 나올까 외우고 나머지 이제 쭉쭉쭉쭉 외웠는데 여기 이번엔 이렇게 외웠어요. 자, 예, 52 Main Street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자, 5가 뭐냐면 그 J가 나오는 5명입니다. 그 J가 나오는 5명이 누구예요? 예, 야고보가 둘이 나와요. 자, 세베드 아들 야고보, 알포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가 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 요한 유다, 그 다음에, 이거는 유다는 이제 야고보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유다가 있고. 그래서 야고보, 야고보, 요한 유다, 유다. 이렇게 외웠고요. 그 다음에, 둘은 뭐냐면, 두 명의 P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예, 피터, 베드로하고, 필립, 빌립. 그 다음에, 마테, 마테오,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우리는 바돌로메라고 부르죠. 바돌로메, 나단이라고 되어있죠. 바돌로메, 그 다음에 가나안의 시몬, 그 다음에 도마.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외우셔도 좋고 뭐 어떻게 외우셔도 좋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외우면 괜찮습니다. 못 외워도 지옥은 안 갑니다. 네. 못 외우셔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건 없고요. 뭐 알아두면 그냥 좀 교사를 하실 때 아이들에게 좀 큰 소리 치실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은데 모르신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중요한 세 명이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세 명 누구요? 베드로하고 예, 야고보 요한하고 안드레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나중에 도마는 다 아실 거니까 그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자를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가신 데가 어디예요? 예,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사역으로 뭐가 나와요? 예, 가나까요.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어. 여기에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까지 왔죠.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원래 이 물이 무슨 물이에요? 원래 결례를 따라 결례라는 게 이제 그 유대 법을 따라서 거기에 있는 샌들을 신으니까 샌들을 신고 그 흙먼지를 다니니까 얼마나 손발이 더럽겠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려면 랍비들의 유전상 손 깨끗이 씻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을 접대를 할 때는 주인이 그 씻을 물을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인도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손으로 밥 먹는 데 가면 처음에 뭐가 나와요? 안 가보셨어요? 물이 나오잖아요. 한국에서 그런 식당이 있으니까 요즘 그 물이 나옵니다. 처음 가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제 마시죠. 그냥 이렇게 요만한 그릇에다 주니까 이거를 뭘 모르고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아, 물인 거, 여기는 대접에다 주네? 하고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마시라고 주는 게 아니고 손 씻으라고 주는 거죠. 손 씻으라고 주면 그걸 손을 이제 이렇게 해서 밥을 먹잖아요. 그런 거를 용례를 쓰려고
항아리가 물 앞에 이제 결례를 따라서 쓰기 위해서 채우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물이 있죠. 근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다 이제 물을 담으라 그런 거죠. 그리고 갖다 주라. 그랬더니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한 사건. 자, 뭐 당하기는 어려운데 여기 성전종합까지만 할까요? 성전종합을 할 수 있을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뭐 지금까지 하겠습니다. 성전종합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없으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 우선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명을 외우시라는 거. 지명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지명을 모르면 복음서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지명 외우시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 지명 간단하게 지명 다른 것들은 빼버리시고요. 외울 것만 알려드릴게요. 다 필요 없고요. 어디 나오는데요? 첫 번째? 예,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신약을 읽을 때는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베르디만도 몰라야 돼요. 그냥 약간 요 정도 밑에 있다는 걸 안다고.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안다고. 그 다음에 어디요? 중요한 데가? 그 다음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가나도 몰라도 돼요. 나사렛. 요 정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어디요? 가버나움. 여기 있다는 거. 요 세 동네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이동해 왔을까? 어디에 사셨을까? 그러니까 가사렛이라고 하면 다 갈릴리 동네를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예루살렘 와가지고 일하는 건 다 먼 거리를 돌아서 오셨다라는 거.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십니다. 신약을 읽을 때 그 정도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자, 거기에서 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였다는 걸 보시면서 이제 쭉 예수님의 일대기를 오늘 지금까지 했지만 배워가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이런 일로 쭉 하셨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요? 없으십니까?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